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뭐예요? grieve. 는 떠난 자식을 어떻게 했다? 그리워했다. 그리워하고 그 떠나버렸으니까 슬프고 그 다음에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런 게 다 함축된 섞인 그런 뜻이 섞인 단어가 그리우다. 노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 하나님을 다 떠났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생명을 떠났다, 사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떠났으면 그거는 그 떠나는 그 사람들이 뭐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사망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없고 구원은 받지 못하는 그 자체를 형벌로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못하고 결국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본래 어디에 거했습니까? 사망에 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를 확실히 보고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있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모를 때는 너희들은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죽음에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땐 우리는 사망에 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즉 이 말도 꼭 같은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죽인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참 우리 그 조건적 사고 방식과 무조건적 사고 방식은 이렇게 정반대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진노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문구 말이 나와요. 그만해 열받았다 이 말이 우리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르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는 조건적이니까 우리가 진노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노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그렇죠. 해를 끼치고 싶지. 그러면 그거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정상이야. 내가 화가 나서 뭘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그게 정상적인 진노야. 그럼 하나님의 진노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를 우리가 조건적 진노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진노하고 조건적 진노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야지. 안 다르면 뭐 하나님도 조건적인 분이지. 문제는 그 진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와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으면서 생기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생기를 받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진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열받았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죽이긴 뭘 죽여요?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너무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짧아요. 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성경을 내가 써놓은 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틀렸어. 자, 사실요. 이 그리브라는 단어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노홍수 이야기 창세기 6장 6절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 그리브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건 참 좋은 예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사들을 막 많이 죽여서 전쟁을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사울 왕이 100명을 죽이면 다윗은 뭐예요? 1000명을 죽인다 하면서 막 다윗의 인기가 막 왕보다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 안 받아.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뺏을 것 같아.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지키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런 위기를 다윗이 벗어나고, 야,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왕 근처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나를 죽이겠구나. 나를 이제 감지하고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 도망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너무 도망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윗한테. 왜? 그 사울왕의 아들, 누구예요? 네? 요나단. 네. 요나단하고 사울은 너무 가까운 거야. 아주 친한 친구야. 그래서 둘이 맨날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이러던 사이인데, 다윗이 도망가면 요나단 못 만났잖아.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을 못 만났잖아.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친구야, 나는 아무래도 도망가야 되겠어. 도망가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죽일 것 같아. 그때 이제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생각 없어. 왜 그래?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하고 꼭 의논을 하는데, 너를 죽이겠다는 의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만약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고 진짜로 생각하면 나하고 의논할 테니까, 그 의논할 때 내가 나한테 귀뜸을 해주면 그때 도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내 친구, 그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해도 너한테는 얘기 안 할 거야. 안 하는 이유가 뭐게? 내가 너를, 니네 아빠가 나를 죽이면 네가 너무나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안 할 거라. 그때 사용한 단어가 그리브다. 네가 나를 그리브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니네 아빠가 잘 알아서 그래서 니한테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야 돼.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은 줄을 네 아버지가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마음속으로 스스로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면 슬퍼할까 두려운 적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 살아계신 것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지금 나의 죽음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발짝밖에 안 남았어. 곧 결정하고 나를 죽일 거야. 너한테 알리지 않고. 왜? 왜 알리지 않고? 네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나를 그리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보세요. He be 뭐라? Grieved 나오잖아. 그만큼 노아 시대 그렇게 백성들이 악하게 죄를 짓고 그저 한 순간도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매 순간마다 악한 짓을 해도 그리고 그래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그 떠난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더라. 그래서 grieve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단어 선택을 정말 잘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조심스럽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열받아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열받아서 다 홍수를 내려서 다 그냥 죽여버렸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교인들이 막 90% 이상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내가 손해봐. 내 유전자가 손해본다니까. 와, 하나님 겁나네. 죄인들은 다 막 깡그리 막 쓸어버리네. 화가 나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쓸어버렸다. 죽여버렸다. 다. 왜? 우리의 상상으로는 화가 날 게 틀림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열받은 게 틀림없어. 그런데 그리브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받아서 분노해서 다 죽였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브도 열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진노하사 하는 말도 그리 우리 쪽에서는 조건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열받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분노했다, 진노했다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애통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불러?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게?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화났다고 해서 남편이 화가 나면 마누라한테 무례해져요, 안 해요? 인연이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마누라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이 새끼 소리가 나오고 무례해져.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무례하지 않고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 그 다음에 이건 놀라운 말이 여기 있죠. 성내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성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냐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식대로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를 봐도 그냥 지나가요. 오, 하나님은 성례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맨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건 뭔데?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풀리면, 여러분의 마음, 그 답답한, 그게 안 풀리면 뭐예요? 답답해요. 저는 막 그 답답한 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그 답답한 마음을 쫙, 와, 그렇지, 맞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사용했냐? 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잘 돼 있어. 요즘은 그 앱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설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노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진노해서 다 검색하면, 사도 바울이 진노라는 말, 를 어디서 어떻게 썼냐는 게 쫙 성경절 다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나와. 로마서 12장. 자, 하나님은 성내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적 사랑이면 성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성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미울 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미움이 없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해야 돼. 한절 한절 따로따로 이해하면 나중에 서로 막 충돌이 돼가지고, 이 성경자로 이 정각자로 나중에 맞춰보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연구하기를 포기해요. 자, 이제 보면,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그 상대방이 너에게 악한 짓을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도 포함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한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아무리 사람들이 악했어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했다.
진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 떠나버린 사람들, 사망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였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진노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들이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왜? 직접 원수 갚으면 어떻게 돼? 죽이거든. 그렇죠? 응, 죽여요. 왜?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래서 직접 내가 복수했다. 그러면 나도 살인죄를 범했다. 그렇죠? 그럼 나도 어떻게 들어요? 잡혀 들어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복수에 성공하고, 경찰에 잡히지도 않았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그래도 내 마음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다음부터? 불안에 떨어지며 살아야죠. 예. 언제 경찰이 저를 닥칠지 몰라. 예. 그게 뭔 복수냐,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게 복수야. 그런 복수. 너 유전자 다 꺼버리는 복수. 그래서 네 면역력이 약해지고, 내가 암세포를, 네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주려고 해도 죽여줄 수 없도록 네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불안에 빠져있고, 그게 무슨 복수냐.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죄인에 불과한 네가 복수를 직접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이제 하나님께 맺기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는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받아가지고, 내 원수에 대해 더 열받아가지고,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뭐요? 더 처절하게 복수를 해주신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자,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원수를 맡기면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까 하고 궁금하죠, 여러분도. 여기 이제 사도바리 하는 거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요? 마시게 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뭐요? 콜라도 사다 주고 하라는 거야. 그게 뭐 원수 갚는 거야? 그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원수가 갚았지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줄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네 원수에게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희한한 방법이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콜라도 사주고 하다가 숯불을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이 머리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대머리 만들겠다는 건가? 그래놓고 끝으로 뭐라 그래요? 악에 개치지 말고 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런 짓을 나한테 했으니까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나한테 해. 그건 악을 악으로 갚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사망으로 나타나. 둘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간단하게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네가 그리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 말입니다. 함으로 네가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숯불을 벌겋게 달아서 이 새끼가 잘때 머리에 부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원수에게 이렇게 잘 해주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이 쌓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자 이제 숯불이 뭔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의 얘기지. 실제로 숯을 벌겋게 달아서 어떻게 대갈통에 화상을 입히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숯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찾는 단어를 찾기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참 하기 쉬워요. 그래서 숯불 쳐서 착 검색하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성경절이 촤. 그냥 그거 내가 보내준 앱 사용할 줄 알아, 지금? 아직도 모르고. 그럼 내가 이제 직접 가르쳐 줘야 되고. 다 찾아보니 숯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참 좋은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 말은 좋은 말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이에요. 그 숯불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 근데 율법을 주면서, 이제, 이 제사법이라는 법도 줬어요. 제사법은 뭐냐면, 이제 성소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소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천막, 장막을 짓고, 장막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 이 부분은 성소.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재단이 있어요. 재단. 아.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래서 이제 이 성소가 왜 있냐. 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재단은 왜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죄를 졌다 이거야. 그래서 양심에 끓이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키우던 양들 중에 가장 이제 흠이 없고 깨끗한 점도 없는 가장 완벽한 양 새끼 어린 양을 끌고 성소로 갑니다. 가면 거기는 이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 자, 그래서 양을 끌고 이렇게 가면 가서 제사장이 나오면 그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양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지. 결국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성소법 제사법을 준 이유가 그것도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약속으로서 주는 거예요.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이 건물 자체도, 그 다음에 이 제단도 다, 이 성소법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재단에다가 양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 새끼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양을 죽여야 돼요. 죽인데 누가 칼로 죽여? 내가. 이 죄인이 칼로 탁,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탁, 죽어요. 여러분, 양 한번 봤어요? 네. 양들처럼 순진하게 생긴 동물이 없어. 진돗개 강아지들은 참, 강아지들 참 이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요것들은 순진하게 생겼다기보다는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벌써 이것들은 강아지 때부터 똘똘해. 근데 양들은 똘똘 안 해. 멍청해. 진돗개들 눈치도 다 눈치도 빠르고 양들은 눈치도 없고. 그래서 양들만큼 막 그렇게 순수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한대. 그 순수한 양 새끼를 뭐요? 내가 죄를 짓고 내 손으로 그 양을 찔러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죽이는구나. 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양고기를, 하나님 이 양고기 좀 드시고, 제 죄를 잘 적당히 없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뇌물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제사도 멋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쫙, 이제, 그래서 그 양의 몸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해요, 기름. 기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콩팥도 제거해요. 그래도 피는 땅에 다 뿌려. 그래가지고, 이 제단 위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이 제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숯이에요, 숯. 그래서 이 올릴 때, 이 콩팥과 기름을 올릴 때, 숯불을 피워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서 뭐요? 불사를 찌니, 불사르면 이는 불로 드리는 제사, 화제.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누구에게 음식이다? 하나님께 음식이다. 그리고 음식이며 동시에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기름 먹으면 안 돼. 피를 마셔도 안 돼. 근데 기름은 뭐를 상징해요? 기름은 죄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의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도 기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삼겹살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건강에 안 좋고요. 그런, 이런 자세한 얘기를 제가 음식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그거는 우리 DNA 책 제2권에 쫙 다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뿌린 또는 제초제를 뿌린 풀을 먹었다. 그러면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독이야. 그러면 그런 독들이 동물의 입에 양이나 소가 먹어서 흡수가 되면 그게 피 속으로 계속 피 안에서 순환을 하면 이게 독으로 세포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런 독들은 일단 기름으로 들어가서 기름 안에 이제 녹아서 거의 대부분의 독들은 지용성, 기름에 녹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안에 녹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계, 삼겹살. 삼겹살은 뭐, 살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계야. 그게 다, 나쁜 거는 전부 다 비계로 와 있다고.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그것도 가장 그러니까 돼지들은 막 아무거나 막 처먹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그런 쓸데없는 동물들이 돼지는 제일 많이 흡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돼지들은 뭐예요? 기름층이 두꺼워야 돼.
그래서 돼지들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 먹지 말라 그래? 기름 먹지 말라? 특히 돼지 고기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건강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름은 그러니까 모든 기름은 기름이라고 하면 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독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은 기름은 누구 거래? 여호와니까. 이 말이 끝내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죄는 너희를 죽이는 모든 독 죄는 누구 거라? 내 거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정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놈 새끼들 처먹기만 처먹어봐 내가 가만둘 줄 아냐 그 당시에 기름 먹으면 저예요 왜 여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거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대신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뭐요 규례다. 제발 죄를 지면 모든 너희들의 죄를 뭐요 다 내 아들 어린 양 예수에게 전가하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이 성소법, 이건 뭐, 완전히 사랑 덩어리야. 팍! 이해하고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숯불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콩팥도 이제 독소를 배설하는 기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독소가 우리가 이제 동물을 잘못 먹으면 기름 먹고 콩팥 먹고 하면 뭐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독소를 제일 많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해로야 안 해로야. 그럼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거니까 너희 먹지 말고. 그거는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모든 기름은 내가 먹겠다 이 말이야. 내 거니까 모든 죄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라. 자, 그것이 여호와에게는 뭐예요? 예, 네, 향기로운 냄새라. 그 기름 타고 그 기름과 콩팥이 타는 냄새. 그것은 뭐 타는 냄새요? 우리들을 죽이는 죄 타는 냄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다. 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다 내 아들에게 뭐요? 맡겼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 죄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롭다. 이 말이. 참 아름답죠. 그렇죠. 이 성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기름 타면 냄새가 고소해요, 안 해요?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지. 삼겹살은 기름 냄새 때문에 먹는 거예요. 기름 타는 냄새 때문에. 기름이 타면 여러분
발암물질이 돼요. 어? 그리고 기름이 타서 기름이 질질질질 해가지고 숯불로 떨어지면 그 숯불에 기름이 탈 때, 여러분, 파이로벤젠이라는 아주 나쁜 발암물질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연기가, 기름 탄 연기가 돼지 삼겹살에 또 어떻게 해? 또 흡수가 돼. 그거를 씹어먹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맞아요. 예. 암 걸린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마라. 그건 내 거라니까. 내 거라 캐야 안 먹지, 그 당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도 모든 인간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뭐 이 말은 맞으니까.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숯불은 뭐요? 결국. 숯불은 뭐 태우는 거요? 기름 태우는 겁니다. 기름 태우고 콩팥 태우는 거라면 그 뭐 태우는 거요? 죄 태우는 거지. 죄를 태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숯불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령,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다. 불이다. 예. 그러니까 네가 네 원, 네 돈 떼먹은 내 돈 4억을 떼먹은 원수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배고프냐 라면 끓여줄게 이렇게 네가 한다면 네 원수고 네 돈 떼먹은 그 원수는 그의 생각에 숯불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일이 있어. 그게 70년대 초예요. 그때 그때 이제 울산시가 막 땅값이 막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울산에서 부자였대. 땅 부자. 근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국물도 없었어. 왜? 우리 아빠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상속이 다 누구한테 갈게? 장남한테만 갔어. 장남 그리고 장손.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고, 저는 둘째 아들의 장남일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우리 큰아버지 집으로 다 갔어.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거 안 좋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당시 뭐, 상속 한 방울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울산 시청에서 미국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봉투가 이만해. 뜯어보니까 이상구 토지가 있어. 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이건 전혀 몰랐대. 와. 그래가지고 그게 72년 이때요. 그때 이제 울산시청에서 이제 뭐 한다 그래요 그거를? 재개발 말고 이제
울산시청에 또 그 땅을 사겠다. 그리고 보상, 보상을 받으러 오래. 근데 그때 1970년도에 3억이었어. 지금 따지면 뭐예요? 300억 될 거예요. 거금이었어. 그러니까 4억 정도까지는 까불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와, 이거 뭐 그때 대단한 돈이었어, 3억.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는 그때 의사로서 그거 뭐 한국 나와서 뭐 보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1년은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계속 그때가 수련인데 수련해야지. 그때 뭐 1년에 휴가가 뭐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뭐 여기 나와서 몇 개월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1년은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맡아서 해준대. 벌써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지가 찾아가지고 3억 찾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딱 주니까 뭐예요? 그거 이제 견물생심이야.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좀 늦게 나온 척, 보상 늦게 나온 척 하면서 자기가 투자해서 그 돈, 자기 돈 챙기고 3억을 나한테 준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아마 이 친구가 도박에도 손을 댄 거예요. 이 친구가 거지가 돼버렸어. 도박해서 다 나니까. 여러분도 열받아 안 받아? 죽이고 싶지. 그래서 와, 잠을 못 자겠어. 잠잘라고 눈만 감으면 뭐예요? 돈 3억이 왔다 갔다. 그러면 4억이 왔다 갔다 했겠네. 하다. 그러니까 친구 얼굴이 왔다 갔다. 막 주먹이 불 끈적이고 심장 막 콱콱콱 뛰고. 유전자 다 꺼지잖아.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다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혀 내가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의 마음에도 뭐예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둘 다, 우리 둘 다 망하게 하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둘 다 나쁜 놈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그러면 사단 어떻게 하게? 둘 다 돈 벌게 합니다. 계속 벌어. 왜? 그래서 또 사업한다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묻고 뭐고 관심이 있어 없어. 그 사단이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바쁘게 휘 돌리는 거요. 언제쯤 돼야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져요? 암에 걸려야 돼.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돈을 사기당하고 팍 괴로운 것도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괴로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때다 이때다. 이때 너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자 이제 그래서 돈 날렸어. 와, 그래서 저는 어쩐지 막 밤마다 괴로워 죽겠어. 낮에는 바쁘니까 강의하고 환자들 상담하고 막 바쁘니까 그 돈 생각이 안 나는데 샤워하고 불 딱 끄고 침대 딱 누웠다 하면 자 나오는 거야 눈앞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하면 이런 고통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게 안 되게. 근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저 이 속에서 미운 마음밖에 없어. 증오심, 분노. 그러다가 로마서 12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했냐, 분노 증오는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때 저는, 그래, 나는 철저히 본성적으로 1도 하나님이 아시는 무조건적 사랑, 근처도 갈 수가 없는 죄인이란 것을 제가 그때 철두철미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미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나보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미워 안 하고 싶을 때까지 미워할 테니까. 미워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아니, 미워하지 않고 싶을 때는 용서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일단 오늘 밤에 좀 자게 해주십시오. 왜? 이거 못 자면 이거 큰일이야. 내일 지금 내가 뉴스타트 하는 의사인데 강의해야죠. 예, 상담해야죠.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할 땐 신나게 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한 잠도 못 자고 강의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안 돼.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노래하자. 찬송 부르자.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나 선택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서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펼쳐졌다. 그걸 상상을 하고. 그리고 또 부르자. 그래. 맨날 미워하면서 밤새우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 찬송 부르면서 밤새우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쫙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아, 이제 네 번째 부르는구나. 아, 이제 여섯 번째구나. 그래서 쫙 일곱 번째 부르구나. 일곱 번째 부르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들어가서 부르다가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었다는 거야. 멜라토닌이 생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이야.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대.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찬송을 일곱 번 부르고 자꾸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재워 주신 거요? 하나님 재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용서할 마음 없다고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 나는 나 용서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잠은 자야 되겠다. 그런데 잠 잤어. 아직도 용서는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다시 이제 또 마찬가지요. 그래서 노래를 또 불렀어. 아, 다섯 번 불렀다. 여섯 번 불렀다 하는데 눈이 딱 떠지는데 또 아침이야. 여러분, 그거를 제가 다섯 밤을, 다섯 밤을 했어요. 다섯 밤을 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지난 다섯 밤을 나를 뭐요? 재워주셨어. 재워주셨어. 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주 뭐 신나게 뉴 스타트 잘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재워주시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째 날 밤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노래를 세 번 불렀는데, 아침이야. 와.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번쩍 나대. 이 지난 5일 밤은 뭐예요?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어. 영적으로. 그렇죠. 건강상으로도 가치 있어요? 없어요? 또 가치 있지. 잤으니까. 내가 만약 꼬박, 그 자식 얼굴 보고 막
분을 참지 못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렇다면 지금쯤 몰골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형편 없지.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잠을 재워주셨어.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잤더니 그 다음날 아침 와, 한번 그 친구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주먹이 안 쥐었죠. 용서가 된 것 같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그 돈 떼에 먹힌 사기당한 얘기를 해도 하나도 뭐예요? 하나도 화가 안 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날 그 다음 아침에 생각에 이게 하룻밤 그 잠이 나에게는 1억 이상의 가치가 있겠다. 왜? 1억을 주고도 그런 잠을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못하지. 그러면 뭐 3억은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또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열받아서 죽지를 않겠구나. 내가 살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 당해도 속상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나누면 그때 그 느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 떠올라서 저 유전자가 이 강의 할 때마다 다시 또 켜져. 즉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자, 이제 무슨 말일까? 네 복수는 네가 직접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진노는 뭐게? 그 진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친구가 이제 뭐 실제로 제가 그러진 않지만 그 친구가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 집도 다 도박에 다 때려놓고 내 돈 때문에 잘 살던 놈이 내 돈을 찾아가지고 손에 쥐어 보니까 뭐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홈리스가 됐다. 노숙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구야. 그 친구 너희 새빵에 데려다가 어떻게 라면이나 끓여주고 그렇게 돌봐줘. 그럴 때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상구야.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냐?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너를 돌봐주기는 싫어. 싫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너 같은 원수를 이렇게 돌봐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뭐 이 친구가. 이거는 이제 제가 상상하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말이냐? 그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 나 같은 네 돈 이렇게 떼먹고, 어? 우리 가족 완전히 가정을 파괴해버려. 나 같은 이런 나쁜 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상구야, 그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네가 나가는 교회 같이 나가게 해줘.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이 하나님 참 알아가지고 사람이 획박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야, 나 이제 몸도 회복했으니까, 아, 돈 벌 거야, 이제. 돈 벌어서 너 돈 갚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알바하고, 뭐, 이러면서 하다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무슨 직원으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 네, 돈 착착 모아가지고, 3억 갚았어. 아니, 이거는 상상. 네? 그렇지. 박수 칠 뻔 했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란 말은 성내지 아니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노숙자가 됐어.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찾아가서 아들아 보니까 벌써, 황달이고, 배 복수가 차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 이거는 지금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어. 이거는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해야 돼. 그럼 우리 아들이, 자, 가자, 가자. 그 설악산 가면, 뉴 스타트 센터가 있단다. 거기 가면 나 살 수 있어. 가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싫어! 난 이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아빠 하라는 건 나 절대 안 해. 그때 열 받아, 안 받아? 그때 받는 열 받는 것이 그게 진노요. 그때 열 받는 것은 왜 받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그래서, 가자, 가자.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막 병부터 나야지. 아, 근데 장이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래. 그래도 나는 살릴 수 있는데. 그때 애타는 마음을 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아시겠죠? 왜? 여러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면 성내는 진노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야? 안타까움이 내가 해 주고 싶은데 내가. 이 아빠가 거부당할 때, 이 자식이 이제 죽잖아, 그렇죠? 그 죽음을 보는, 안타까움이야. 그게 하나님의 진노요. 왜?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뭐요? 필요 없다는 거야. 자,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렇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면 이걸 잘 봐야 돼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가 아니라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단어가 달라. perish. 이거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들의 운명은 멸망이냐 뭐냐 영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 이 말. 자,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되었고, 안 믿는 자들을 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왜 머물러 있어? 떠나버리지. 그렇죠.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혹시 좀 있다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까봐. 떠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지구, 물, 그 다음에 이 수면 위에 누가 머물러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혼, 성령이에요. 왜 떠나지? 왜 안 가고 있어? 그 안에 있는 그 사단과 악령들도 혹시 뭐요? 그걸 완전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암탉이 뭐요? 계란을 품고 있다. 사랑으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와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고 머물러서, 혹시라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인간을 창조하고 해서 결국 너희들이 옳다고 믿는 조건적 사랑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주 통일 작업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그랬습니까? 그 어둠, 흑암,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통 사랑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회만 되면 또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구원하시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진노는 하고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성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사랑이지만 죄인이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거는 애타는 안타까움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을 버리지 않고 모여 그들 위해 머물러서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오면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니라. 박수. 자, 우리가 그리브 이제 확실히 배웠고 뭘 또 배웠어요? 진노 확실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열받아 와 새끼들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안 보여요. 이제 사랑의 애통하심, 안타까우심. 그걸로 보고 생기를 받아 여러분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진노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들에 대한 믿음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거부한 구원을 거부한 죄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머물러 계신다는 이 자체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기를 받아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